정말 참 어이가 없습니다. 미리 안치시키라 그랬다고 합니다. 가기 전에 마지막 고별 인사를 드리고 빠삐용처럼 탈출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특검을 회피하고 민주당이 특검을 회피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우선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정감사에서의 증인 참고인마저도 민주당은 철저하게 바리케이드를 치면서 막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증인 참고인을 채택하지 못하겠다고는 철벽 방막을 펼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특검마저도 절대 받지 못하겠다고 오기를 부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에게도 수차에 걸쳐서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지만 여전히 대답은 전혀 수용하지 않겠다는 강한 그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고 하는 이 단순하고도 명확한 속담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가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누가 진실이고 누가 가짜인지를 저는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든 좀 더 진실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께서 각 상위별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된 증인 참고인 채택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민주당의 여러 가지 국회 요즘 운영 행태를 보면 이것은 국회가 아니라 이재명 호위처다. 이재명 호위를 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매우 정파적이고 매우 편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 아니고 자신들의 대선 후보를 옹위하기 위한 호위처라고 하는 이 부끄러운 오명을 벗어날 수 있도록 민주당이 각성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막말 대잔치에 대해 섬뜩함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유력 대선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퍼붓고 있는 험한 막말에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재명 후보의 언행을 보면 이미 자신이 대통령이 다 돼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기고만장하고 국민들 앞에서 오만불손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나도 이재명 후보는 형수에게 차와 입에 담을 수 없는, 차마 표현할 수 없는 욕설을 퍼부어서 국민들이 걱정을 사고 있는데 평상시의 그 언행과 태도가 다시 한 번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제1야당의 당명을 가지고 조롱하기를 거듭하는 것도 모자라서 제1야당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남극에 있는 섬에 위리 안치시키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위리 안치되기 직전이어서 가기 전에 마지막 고별 인사를 드리고 위리 안치 갔다가 또 제가 빠삐용처럼 탈출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일국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렇게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거의 폭군 같은 방금 우리 김명희님 말씀 계셨 김명희님 말씀이셨죠. 예, 목소리를 김명희님 말씀처럼 거의 폭군의 행태 그 성정을 그대로 벌써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이 다 되어서 이제 나는 폭군이 되겠다라고 선전포고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정상적인 사고 지도자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평범한 범인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함부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선 후보로 나서기에 앞서서 먼저 인성과 개념부터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남의 당 훈수 뜨기 전에 자당 대선 후보 단속 좀 해서 경도망동한 행동하지 않도록 좀 했으면 그러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 자기가 이 대장동 사업 설계 다 했다 자기 입으로 공공연하게 자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몸통이 아니라고 잡아댑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설계한 사람이 몸통이지 누가 몸통입니까? 그 막말 계속하면서 두려움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 그리고 언론 보도를 잠재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진실을 밝히자 특검 얘기만 하면 꼬리를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재명 후보의 진실된 모습, 진짜 모습이다.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조국 사태에서 우리가 겪었던 이중 인격과 이중 생활의 모습, 그것이 다시 한번
머릿속에 연상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풍당당한 것처럼 떠드는데 특검 얘기만 하면 온데간데 없이 숨어버리고 뒤로 뒷꽁무니를 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 검찰 경찰 수사를 안 된다, 이거 전국적으로 특검으로 가야 된다,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민주당 의원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미 국민 60% 이상 특검 국정조사 꼭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회피하지 마시고 이제 그 특검을 받아야 할 것임을 민주당에 다시 한번 촉구하고 끝까지 거부한다면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결과가 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언론재갈법 협상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이재명 게이트를 첫 보도했던 그 박 기자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 기자를 상대로 그 이 후보 측에서 2억 원 배상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또 걸었다고 합니다. 이 뭐 닥치는 대로 고소하고 소송 걸고 뭐 이렇게 하는 아주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정말 이렇게 닥치는 대로 고소하고 소송 걸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행태는 이게 뭐냐? 결국 자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보도 일절 하지 말라라고 협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언론재갈법이 없는 현행법 시스템에 있어도 대통령이 다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그냥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줄이를 틀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것도 모자라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으니 이게 과연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느냐.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언론재갈법, 징벌적 손해배상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는 절대 침해돼서는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우리 국민들의 권리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든 우리 상식적인 절대 다수의 국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대장동 게이트의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키고 권력에 대한 비판적 보도, 권력 비리를 보도하는 그런 그 언론을 봉쇄하겠다는 언론재갈법도 반드시 막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다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